안녕하세요. 케알 파나 스터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플러그인은 파노라만에다가 치수를 입력할 수 있는 플러그인입니다. 파노라마 이미지 3개를 준비했고요. 이것을 케알 파노 배치 파일에 떨어뜨려서 케알 파노 투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배치 파일에 파노라마 이미지를 떨어뜨리면 기본적인 파노라마 투어가 만들어지죠. 지금 3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투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 만들어졌으면 V투어라는 폴더가 생성되고 이걸 케알 파노 테스팅 서버로 구동해서 불러오면 보는 바와 같이 기본 투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거실이고, 주방, 그 다음에 안방입니다. 이 기본 투어가 지금 만들어지면서 오토 투어 기능이 동작하고 있는데, 일단 이걸 작업을 위해서 끄도록 하겠습니다. 끄기 위해서 tour.sma 파일을 텍스트 편집기를 열어서 이 오토투어 부분을 플러스로 해서 저장을 한 다음에 저장을 하면 새로 고침 해보면 오토로테이터 기능이 꺼졌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치수를 입력할 수 있는 플러그인을 인클루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플러그인을 가져와야 되겠죠. 자, 치수를 입력할 수 있는 플러그인을 복사해서 현재 케알 파노의 메인 폴더에다가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폴더의 전체 이름을 카피해서 tour.sma 파일의 맨위 상단에 똑같이 include 명령어로 플러그인을 include 합니다. 네, 그리고 플러그인 폴더에 보시면 예, 이 폴더 안에 보시면 예, 요 파일을 끌고 오는 건데, 요 파일이군요. dimension-tool.sm 파일을 include 하는 건데, 얘를 또 열어봅니다. 텍스트 편집기를 열어보면, 상단에 작업 완료 후 include를 삭제하거나 주석 처리해서 막아놓으세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이건 툴이기 때문에 나중에 요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해서 막아놓든지, 아니면, 요 자체를 삭제해 버립니다. 삭제해 버리시면 돼요. 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tour.sm 파일을 저장하면 플러그인을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툴이 보여질 겁니다. 네, 새로 고침을 해보면 이렇게 툴이 여기도 있습니다. 이 툴들은 요 박스를 들어가면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킬 수 있어요. 자, 이 툴의 도움말 사용법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대로 하시면 되는데 사용하는 방법 상당히 되게 간단합니다. 요 내용을 읽어보시고 자, 그리고 치수를 입력하려면 새 라인 그리기 버튼을 클릭한다든지 아니면 키보드의 스페이스바를 클릭하면 이 상태에서는 이 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스페이스바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마우스를 클릭해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버튼을 누른다든지 아니면 키보드의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제 라인을 그릴 수 있는 준비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에 클릭, 그 다음에 라인 끝점에다가 클릭. 이렇게 한 다음에 치수를 입력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하단에 있는 툴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치수 인일이라는 텍스트가 나타나면서 여기에다가 수치를 입력합니다. 이게 대충 예를 들어서 410이다. 410mm라고 이렇게 입력하면. 그리고 여기 단위는 옵션에서 변경해 줄수 있어요. 기본이 이제 밀리미터로 되어 있는데 단위는 나중에 옵션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뭐 센티미터나 미터나 뭐 이렇게 변경할 수 있어요. 네. 자, 이렇게 놓고 얘가 좀 기울어졌죠. 그러면 요툴 갖고 이렇게 움직이면 약간 이렇게 기울어지죠. 하나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입력합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그 다음에 클릭 그리고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또 치수가 나오죠. 여기 이제 입력하고자 하는 치수를 또 입력을 합니다. 얘가 이제 300, 뭐 예를 들어서 60이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원하는 위치에다 갖다 놓습니다. 이 텍스트 칼라나 라인 칼라 그들은 또 옵션에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입력을 다 했는데 이 치수를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변경하고 싶은 치수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치수를 입력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520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엔터키로 치면 이렇게 바뀝니다. 치수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입력한 다음에 엔터키로 치면 바뀝니다. 이렇게. 네. 하나 더 입력해 볼게요. 문 사이즈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아니면 새 라인 그리기 버튼을 눌러준 다음에 클릭하고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치수 입력 텍스트를 나오게 한 다음에 이렇게 290 정도 이렇게 해서 엔터키를 누르면 숫자가 들어갑니다.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고 기울기 좀 조정해주고 저희 문 사이즈로 더 해보겠습니다. 스페이스 바를 또 한번 더 눌러주고 그 다음에 클릭 그 다음에 수 그 다음에 숫자 180 정도 해볼까요? 네. 올라갔죠. 자, 이렇게 다 됐으면 지금 첫 번째 씬 거실에서 지금 치수를 입력한 겁니다. 다 입력이 다 끝났으면 파라미터 카피하기 버튼을 누르시든지 아니면 하단에 C버튼 있죠. 카피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클립보드에 복사되었다고 나오죠. 그걸 복사된 거를 투어.xml 파일의 첫 번째 씬이니까 첫 번째 씬을 찾아서 첫 번째 씬에 이미지 파라미터 핫스팟이 들어가는 위치입니다.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 그러면 이제 저기에 입력된 첫 번째 씬에 입력된 그 치수에 관련된 파라미터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돼서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제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실로 가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거실로 이동을 해서 거실이 아니라 주방에서 또 한번 치수를 넣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치수를 입력하는 이유는 모델하우스나 아니면 부동산 쪽에서 가구가 들어오기 전에 전체적인 그 구조의 치수를 알고 있으면 입주하는 사람들이 거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 가구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문 안에 우리가 원하는 가구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이제 정보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상당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위에다 한번 또 그릴게요. 셰라인 그리기를 클릭하고 아니면 스페이스바를 클릭한 다음에 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치수를 또 입력하고 이거는 한230 정도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230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또 샤나인 그릭을 클릭하고 아니면은 스페이스바를 클릭한 다음에
누른 다음에 다시 이걸 눌러줍니다. 그리고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네, 이게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240이다. 자 그러면 기울기가 좀 기울었으니까 이걸 세워주고 네. 자 그다음 이동해서 네, 이번에는 냉장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 한번 네, 정보를 좀 줘볼까요? 네, 그래서 세라인 클릭, 네, 클릭, 그다음에 클릭, 그다음에 네, 자 치수 240이 아니라 여기는 한 210 정도, 네, 그다음에 네, 네, 기울기를 좀 맞추는 거죠. 맞추고 그 다음에 냉장고에 세로 사이즈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스페이스바 또는 새 라인 그리기를 클릭한 다음에 네, 클릭해서 자, 내가 원하는 거죠. 마우스로 들어가 하시면 돼요. 네, 크기 네, 그러면 이것도 플러스 얘의 높이는 대충 뭐 320 정도 된다 한다면 이렇게 네. 요 싱크대 크기도 중요하겠죠. 저기 봐, 가스레인지 크기. 예. 우리가 이제 가스레인지를 했을 때 얼마나 정도의 크기로 들어가느냐. 그런 걸또 한다면. 160 정도. 기울기를 맞춰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주방 쪽도 이제 치수를 다 입력했으면 카피 버튼을 누릅니다. 카피. 네, 카피. 그럼 클립보드에 복사됐죠. 그러면 다시 네, 투어.sml 문서로 와서 두 번째 씬 여기죠. 두 번째 씬이 주방입니다. 이 주방 씬에 핫스팟이 들어가는 자리에다가 네,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붙여넣기. 여기다가 붙여넣기. 그러면 또 생성된 치수 파라미터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씬은 안방이거든요. 안방으로 또 이동을 해볼게요. 자, 안방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안방으로. 자, 안방에도 이제 중요한 게 그 안방 문이 있는데, 뭐, 이 안방 안으로, 가구들이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문 사이즈 입력을 해볼게요. 스페이스바 누르고, 클릭한 다음에 네, 일단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이게 뭐 대충 200 210 200, 190 이렇게 여기다 할까요? 그 다음에 위에 높이도 중요하겠죠. 스페이스 바를 누르시고 클릭 그리고 플러스 버튼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게 80이다. 자 그리고 네, 여기 요 사이즈 스페이스 바 누르시고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네. 이거는 120 정도 230 정도일까요? 네. 230 지수는 막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잘못 입력했으면 클릭한 다음에 재입력하시면 돼요. 230 다시 네, 여기 세로 네, 세로 사이즈 스페이스바 또는 새 라인 그리기를 클릭한 다음에 네, 클릭 네, 그리고 플러스 버튼 310 정도 네. 자 이렇게 해서 안방
안방도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치수가 이제 이 치수는 길게도 들어갑니다. 내가 여기서부터 만약에 이 끝에서부터 요 끝까지 내가 넣고 싶다. 그러면은 새나인 그리기 클릭한 다음에 네, 요 끝에서 네, 끝에서부터 저 끝이죠. 이렇게 가져가면 됩니다. 이렇게 길게도 들어간다. 길게도 클릭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다 치수를 입력하면은 플러스 버튼 누르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820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입력이 다 이렇게 끝났으면 그러면 또 얘도 마찬가지로 카피 버튼을 눌러야 되겠죠. 이거 하나 더 입력할까요? 여기 자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플러스 버튼 누르고 얘는 460 이렇게 다 끝났으면 카피 버튼을 누르시고 클립보드 복사하시면 다시 붙여서 이제 세 번째죠. 세 번째가 이제 안방입니다. 안방에다가 또 붙여넣기. 컨트롤 V 이렇게 다 끝났으면 이제 저장을 합니다. 세이브 하고 이제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자, 브라우저에 새로 고침을 다시 해보시면 치수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도구들이 계속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도구들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없애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네, 디멘션 즉 뭐냐면은 이 플러그인 디멘션 그이 치수 입력하는 플러그인 폴더 안에 보면은 dimension.sma 파일 얘를 열어서 끝에 주석 처리한 것처럼 이걸 막아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저장 그리고 새로 고침을 해 보시면 완성이 된 거죠. 도구도 다 사라지고 자 여기에 있는 이 온오프 버튼은 뭐냐면요 치수를 이제 안 보이게 하고 그렇죠? 이렇게 보이게 하고 그렇게 할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예, 다그자 주방으로 가면 주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치수가 다 입력돼 있죠, 그렇죠? 예, 온오프로 껐다가 껐다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 치수 다 들어가 있죠. 예. 그리고 보시면 이제 길게 아주 길게 이렇게 건 것도 보시면 치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치수 칼라는 옵션에서 변경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이게 이제 빨간색인데 노란색으로 한번 노란색으로 변경을 해볼게요. 변경하는 방법은 자 여기 디멘션 툴 여기 온 옵션 있죠. 네, 여기 단위는 이걸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걸 센티미터로 바꾸면 센티미터로 나온 거고 밀리미터로 바꾸면 아까 화면에 그 단위가 밑으로 바꾸면 밑으로 나오는 겁니다. 네, 칼라는 이제 여기서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숫자, 네, 아까 그 단위 있죠, 숫자, 네, 그 치수 숫자, 그 컬러는 여기서 바꿔주면 돼요. 이게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노란색으로 바꾸려면은 FFF00이 노란색일 겁니다. 네. 자, 이건 이제 그 숫자고 치수고 그 다음에 라인은 네, 여기 두 군데 이런 이제 두 군데를 노란색으로 바꿔주고 네. 그러면 라인하고 치수 칼라는 바뀌는데 저장한 다음에 다시 보시면 저장한 다음에 다시 보시면 새로 고침하면 라인하고 치수 숫자는 바뀌었죠 이렇게 네. 근데 이제 요 밑에 그 땡그라미 여기 안 바뀌었죠. 그래서 요거는 어디서 바꾸냐면은 지금 요게 이제 그 동그라미 모양입니다. 지금은 기본이 이제 레드로 돼 있는데 옐로우로 한번 바꿔볼게요. 옐로우. 네. 얘는 어디서 바꾸냐면은 요 디멘전 툴요 SML 파일에 보시면
여기 있어요.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요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로, 다른 컬러의 이미지로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 그러면 이제 컬러도 이렇게 다 노란색으로 다 바뀌었죠. 그쵸? 예. 다른 가도 이렇게 노란색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바꿔서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그 치수의 이 사이즈 크기나 그런 것들은 여기 그 디멘션 그 언더바 툴.sml 파일에 여기에서 요 사이즈, 폰트 사이즈 네, 그런 것들을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좀더 작게 하고 싶다 그러면 요 사이즈를 좀 폰트 사이즈를 뭐 18이나 뭐 아니면 16 이렇게 하면 사이즈가 더 작아지고요. 그리고 그 폰트 라인의 두께나 두께는 여기서 좀 이걸 지금 3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좀더 두껍게나 더 얇게 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옵션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컬러나 텍스트 크기나 그런 것들은 바꿔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각각의 컬러로 하고 싶다.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이 핫스팟에 컬러 값들을 별도로 지정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려면 이제 뭐 이런 그 파라미터를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라미터에 들어가 있는 컬러 값을 해당 핫스팟, 여기 라인 핫스팟이나 아니면 그 텍스트 핫스팟에, 예, 그 숫자 핫스팟에 컬러 값을 집어넣으면 이게 무시되고 이게 주가돼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 치수를 CAD 파너 2에다가 이렇게 치수를 입력할 수 있는 플러그인을 소개했습니다. 이 플러그인은 그 모델하우스나 아파트 분양 뭐 모델하우스, 예, 그리고 또 부동산 같은 데서 고객들한테 실제 이제 입주하러 들어올 그 집에 정보를 이렇게 사이즈 정보를 줌으로써 입주자가 사전에 가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이제 보면서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그런 정보를 줄때 상당히 유용한 플러그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